아, 젊은 노래라도 제가 아는 경우 있는데요. 노래 신청하실 때는 김대리가 부를까 못 부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못 전해드리는 곡들은 또 벅스로 틀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다음번에 오실 때까지 또 이 곡을 막 연습해 놓고 있고 하니까 부를 것 같다 못 부를 것 같다 이런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해 주십시오. 어차피 제가 모든 곡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좀 되게 주말인데 살짝 조촐한 분위기라 너무 신나는 노래 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어깨 살짝 들썩들썩 하시고 그러신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좀 조용한 곡이긴 하지만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라는 곡 전해드릴게요. 아
보니까 기운이 좀 딸리나 봐요. 아, 신청해 주신 곡 못 전해드려서 대신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로 대체해서 전해드렸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신청곡 주셨는데요. 이문세 5월 장재인 이렇게 써주셨어요.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주셨는데요. 이 곡을